What's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요즘에 부쩍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랜만에 컴백한 CL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5스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CL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그녀가 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미스 인디펜던트네요. 좋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마우스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CL의 화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의 커뮤니티 반응 같은 거를 조금 봤는데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응은 조금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라는 곡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들으면서 느낀 게,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립다, 무엇이 그리운가, 21이 그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했어요. 21의 색깔이 좀 많이 느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음악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5스타, 이 음악도 좋죠. 화가 약간 좀 21의 색깔을 많이 보여줬다고 치면은, 5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펜던트로 이제 힘찬 시작을 알리는 CL의 개인의 스타일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미 5스타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이전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딩고 프리스타일 같은 데서 이제 CL의 킬링 버스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죠.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뭐 랩들, 뭐 나쁜 기집애, 뭐 닥터 페퍼, 헬로 비, 뭐 100만원, 뭐 와씨 역시 CL이 잘한다, 역시 CL이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들게 했습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 음원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미 저보다 빨리 이 비디오를 시청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으니 저도 이제 CL의 5스타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은 들었지만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는 건 처음이에요. 바빠가지고 낮에 업로드 된 거 못 봤어요. 지금부터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인디펜던트로 활동하는 CL의 모습이 이 비디오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되게 놀란 게, CL 여러분들 뭐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강한 모습, 뭔가 용기 있는 여성,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강한 느낌들을 많이 봤는데, 5스타는 되게 좀 러블리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강한 모습보다는 또 색다른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죠. 솔직히 이 곡은 저는 K-POP은 K-POP의 어떤 특유의 그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로컬 바이브 이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5스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CL의 음악적인 정서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K-POP 같은 느낌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개성 있고 돋보이는 것 같아. 사실 어려운 음악들이 솔로 음악 때 많았는데 이거는 듣기가 되게 좋아. 약간 비디오의 분위기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어떤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추억을 많이 남겼던 일기 같은 그런 느낌, 일기를 이렇게 무슨 비주얼라이징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 헤어짐을 표현하는 장면인 것 같아. 오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녀 커플이 막 사귀면서 막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느꼈던 추억들이 비디오에 이렇게 쫙 깔리니까 되게 여행 가고 싶어지는 느낌도 있고 속이 되게 시뚫리고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화는 진짜 21 향수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5스타 같은 경우는 21의 느낌보단 이건 그냥 인디펜던트로 이제 시작을 하는 인디펜던트 뮤지션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CL 그 자체에 약간 그런 바이브가 좀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CL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게다가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좀더 응원을 많이 하게 돼요. 원래 이 인디펜던트라는 게뭐 매니지먼트, A&R 뭐 여러 가지 뮤직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혼자서 결정을 하고 뭐든지 해야 되는 건데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응원하고 싶어. 오히려 인디펜던트가 됐으니까 좀더 CL이 자유롭고 진짜 자신이 누구의 억압을 받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지난 리액션 비디오에도 얘기했듯이 CL이 곧 이제 뭐 앨범이 나오면 들어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다음에도 앨범을 만든다면 그냥 진짜 CL은 사실 저는 래퍼로서의 CL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100% 힙합 앨범 하나 멋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T 윤미래 같이 진짜. CL은 그렇게 본인만의 그100% 힙합 앨범을 딱 만들어도 되게 재능을 많이 보여줄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랩을 잘하니까. 저도 이번 달에 이제 1박 2일로 어디 다녀올 예정이긴 한데, 가면서 이 곡은 이렇게 들으면서 칠한 느낌으로 좀 즐겨봐야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